배은심 어머님, 민주의 길 배은심 어머님 사회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념이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배은심 어머님과 아들 이한열,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희생되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며 묵념하겠습니다. 바로 어제는 코로나를 걱정해서 저희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않았는데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글에 그 노래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곳에서는 하겠습니다. 광장이기도 하니 다만 비말이 튀지 않을 정도로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작은 소리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임을 위한 행진곡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1987년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 그 이유를 찾아서 35년을 걸어오신 어머니, 어머니가 걸어오신 길을 이인숙 연세민주동문회 회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어머니를 너무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연세대 아들, 딸들이 모여있는 연세민주동문회 회장 이인숙입니다. 우리 배은심 어머니께서는 1940년 3월 1일, 음력으로는 39년 12월 9일, 바로 오늘
전남 순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고 이병성님과 혼인하여 슬하에 딸 셋, 아들 둘을 두셨습니다. 1966년 8월 29일에 얻은 큰아들 한열이 1987년 6월 9일 독재 권력의 최루탄에 쓰러져 7월 5일 사망하고 7월 9일 어머니는 아들을 광주 망월동에 또한 어머니의 가슴 속에 묻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해 8월부터 이제 엄마가 한을 풀어주겠다 하시며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협의회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이후 다시는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희생하고 고통받는 가족이 생기지 않도록 민주화 시위가 집회가 열리는 모든 곳과 열사들의 아픈 현장에 항상 함께 해 오셨습니다. 1997년 11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전국 민주화운동 유가족협의회 회장을 맡으셨는데 특히 이 기간 중 1998년 11월 4일부터 1999년 12월 28일까지 무려 422일간 두 번의 겨울을 국회 앞 천막 찬바닥에서 나시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내셨습니다. 2007년 5월부터 2013년까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으로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그 명예회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국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30여 년 한 길로만 싸워오신 어머니께 2020년 6월 10일 6.6민주항쟁 33주년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드려 감사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싸움은 멈추지 않아 2021년 6월 21일부터 민주유공자법 제정과 명예회복을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와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1922년 1월 3일 망월동 참배길의 심근 경색이와 광주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하시던 중 1월 9일 새벽 5시 28분에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남기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배음심 어머님, 민주의 길 배음심 어머님 사회장, 장례위원장이신 한동건 이한열 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이한열 기념사업회 이사장 한동건입니다. 먼저 코로나와 추위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에 오셔서 어머님을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님은 1987년 아들 한여리와 생이별을 하신 후 그 슬픔을 뒤로하고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신 어머님들과 함께 민가의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어머님은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회장으로 민주의 길을 걸으셨으며 최근까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명예회장으로서 민주공작법 제정을 추진해 오셨으나 그 결과를 보지 못하시고 이렇게 우리와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이한열 기념사업회는 어머니의 뜻을 계승하여 제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온 힘을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어머님을 모시기 위해 장례 준비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신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전남민주동우회협의회, 광주전남시민단체협의회, 민주노총 광주본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과 모든 단체의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 사단법인 이한열 기념사업회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과 단체에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마지막까지 외치셨던 말씀,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라. 작년 6월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도 하시고 10월부터 천막에서 농성에도 참여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외치셨던 그 말씀, 이 영상이 어머니 생전의 마지막 영상이 될 줄 찍을 때 저희도 몰랐고 어머님도 모르셨을 겁니다.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7년 연세대학교 유시원장의 최루탄에 의해서 희생된 이한열 어머니 대은신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활동도 못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광장에 유공자법 때문에 천막을 쳤습니다. 천막을 치다가 곰곰 생각해보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주범들 앞에 이 어머니 아버들이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어서 이 험한 전국에 다시 천막을 치고 전국에 이 사람들 유공자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천막을 쳤습니다. 우리 민주가족 여러분들도 천막에 오셔서 유공자법이 제정이 될 때까지 열심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모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가슴에 잘 간직하시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재야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님의 조사가 있겠습니다.
35년 누군가에는 숫자에 불과하고 어떤 이에게는 무심히 흘러가는 세월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변신 어머님의 35년은 오롯이 이한열 여사와 함께한 35년이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뜻을 거역하기도 하고 잊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식의 뜻과 염은 그 영상을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35년 동안 어머님이 서 있었던 자리는 그 어느 때 어떤 장소라도 이한열 열사가 살아 계셨더라면 서 있을 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자주와 진정한 민주주의 통일을 새 세상을 열어 제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변신 어머님은 투사이자 스승이자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셨습니다. 어머님인들 어찌 힘들고 주저앉아 쉬고 싶을 때가 없었겠습니까? 그때마다 무거운 다리를 들고 문 앞을 나서게 한 것은 이한열 여사가 바라던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선제가 되었고 몇 차례 이른바 우리 대통령이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이한열 여사가 바라던 그토록 바라던 세상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껍데기뿐이었습니다. 매번 기대가 컸고 그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미 제국주의에 의해 우리 민족의 고통은 지속되고 주권은 송두리째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극소수 가진자들에 의하여 대한민국은 불평등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심지어 후대의 삶까지 이 땅은 가진 자들의 천국입니다. 기대와 낙심, 슬픔과 분노, 안타까움이 심장의 고통으로 차곡차곡 쌓여 그렇게 어머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 걸어오신 길 그 뜻을 새겨봅니다. 군부독재 타도의 6월의 함성은 박근혜 퇴진 적폐청산 1500만 촛불로 이어졌습니다. 촛불 민중들은 이제 이 땅의 주권을 위해 불평등 타파를 위한 민중 총궐기로 다시 일어섭니다. 저희들은 어머님 영정 앞에 다짐합니다. 이제 절대로 또다시 이 우리 민족과 민중의 운명을 저들의 손에 맡기지 않겠습니다. 민심은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중들은 깨치고 조직하고 투쟁의 전선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주인, 이 땅의 주인인 민중은 능히 자주 진정한 민주주의 통일의 새 세상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진보연대와 전국민중행동은 모든 힘을 다해 어머님이 그토록 바라던 자주민주 통일의 세상을 열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는 자주민주 통일의 꽃밭에서 환한 웃음으로 어머님을 추억하고 노래할 것입니다.
10년만 더 계셨다면 너무나 죄송하고 비통합니다. 편히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의 길 배은심 어머니 사회장 공동장례위원장이시자 광주전남 추모연대 공동대표인 박봉주님의 조사가 있겠습니다. 광주전남 추모연대 공동대표 박봉주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1987년은 민중항쟁의 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한열 열사를 잃은 가족들은 그 35년의 세월 동안 열사의 동생으로 열사의 누님으로 불리는 질곡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를 보내신 오늘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987년 아들 이한열 열사를 보내고 배은심 어머님은 두 개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전태열 열사 어머님 이소선 어머님이 그랬던 것처럼 박종철 열사의 아버님이신 박정기 아버님이 그렇게 불리셨던 것처럼 하나의 이름은 이한열 열사 어머님이셨습니다. 또 하나는 배은심 어머님이셨습니다. 지난 9일 어머님의 부음을 듣고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누님이 외치는 절규를 들었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네 곁으로 가셨다. 이 절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을 지금 거리에서 모시면서 어머님의 표정이 거의 어두우셨습니다. 하지만 이 배은심 어머님이 활짝 웃으실 때는 각종 집회에 각종 추모제에 대학생들이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했을 때 어머님의 표정이 활짝 펴지셨습니다. 아들 이한열 열사를 가슴에 담고 사셨기 때문에 그러셨을 겁니다. 작년 3월 어머님을 모시고 군산에 문정현 신부님에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 분이서 어머님이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꽃 피는 봄이 오면 꽃 구경 가자는 소리가 아니라 두 분이서 손잡고 전국의 투쟁 현장을 찾아다니자고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저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죄송스럽습니다. 80이 넘은 노구에도 노동자, 농민, 민중들과 함께하려는 삶을 끝까지 고수하셨던 어머님을 뵙기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35년의 세월을 견뎌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님을 이제 보내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어머님 평생 가슴속에 담고 살았던 이한열의 열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했던 민주유공자법을 어머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어머님을 보내드린 영정에 우리 약속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한열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쓰러져간 많은 열사들에게 민주유공자법을 만들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유공자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의 영정에 먼저 가신 열사들의 영전에 기필코 민주유공자법을 만들어드리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을 가슴에 안고 오늘 어머님을 보내드려 하겠습니다. 어머님 평안히 영면하십시오. 다음은 이 자리를 내어주시고 이 사회상이 진행된 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신 이용섭 광주시장님의 조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민주인권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님께서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아들 만나러 가시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민주 역사의 심장부인 이곳 5.18 민주광장에 모였습니다. 1987년 잔인한 국가폭력에 사랑하는 아들을 앞세워 보내야 했던 어머니께서는 한평생을 편안한 집 대신 비바람 몰아치는 거리에서 보내셨습니다. 전국 곳곳에 민주화운동, 인권투쟁 현장을 찾아다니며 불의 앞에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셨고 고통받는 약자들을 따뜻하게 품어 안으셨던 시대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못다 이룬 꿈,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사람답게 살아가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에 삶을 다 바치셨습니다. 어머니의 걸음걸음이 민주의 길이 되었고 시대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민주인권의 도시 광주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민주시민들이 어머니의 절실하면서도 강인했던 그 눈빛을 기억합니다. 한없이 따뜻했던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우리와 함께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이별해야 함이 못내 아쉽고 애통합니다. 남아있는 저희들의 어깨가 무겁기만 합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꽃피우며 인권을 지켜내겠습니다.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으로 아픔과 절망이 있는 곳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겠습니다. 어머니의 숭고한 뜻을 쫓아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민주 열사와 가족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 이제 무거운 짐 모두 내려놓으시고 사랑하는 아들과 편히 쉬십시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은 이한열의 추모곡이지요. 마른잎 다시 살아나를 테너 임정현님 그리고 건반의 장혜라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머님의 큰따님이신 이숙례님께서 유족을 대표해서
마지막 인사말을 해주시겠습니다. 엄마, 엄마 더 추운 데 있는데 나 엄마 춥다. 오늘 눈도 내리고 아주 추운 날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엄마 가시는 길 함께 보러 여기 도청앞 광장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한열 혼혈이 숙내 숙기 세숙이 우리 오남매의 엄마 성함은 배은자 심자입니다. 그러나 3일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뵙고 보니 수많은 분들의 마음과 기억 속에 너무나도 크게 많이 내 어머니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새해가 되자마자 날아든 비보에도 먼 곳 마다하지 않으시고 엄마 가시는 길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불초 자식들은 여러분들이 베풀어주신 은혜 가슴속 깊이 간직하며 어머니가 걸어오신 민주의 길에 한 발짝 다가가 보겠습니다. 엄마, 엄마가 내 엄마여서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는 저의 가슴 한 켠을 늘 아리게 했고 저는 늘 부족함에 엄마가 걱정해야 하는 불효 자식이었습니다. 아들 가슴에 묻고 살아낸 세월이 35년. 하나, 한여라, 애가 타게 보고 싶어서 가슴 찢어지게 울부짖으며 불러대던 그 이름도 피 맺힌 그 절규도 이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 잃고 62세에 한 맺힌 세상을 참으로 일찍이도 하직 하셨던 저의 아버지 이병자 섭자 이병섭. 엄마, 이제 우리 아버지도 만나시고 한여리와 평안하게 영면하시길 간절히 비옵니다. 이제는 모두에게 그리운 어머니로 남게 될 그 이름 배은심, 배은심. 다시 한번 불초 자식들이 엄마를 고이 모실 수 있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1월 11일 음력으로 오늘은 엄마의 생신날입니다. 자식을 대표하여 첫째 이숙내가 엄마 영전에 올립니다. 어머님을 보내는 따님의 절절한 말씀 들었습니다. 다
다음은 광주 노래꾼에서 어머님을 보내드리는 추모의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내 마음 웃긴 곳
돌아오지 말았어요. 다음은 헌화가 있겠습니다. 헌화하시기 전에 추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산동 어머니가 기거하시던 곳을 거쳐서 광주 삼묘역에 있는 아드님 이한열 묘역을 거쳐서 팔묘역에 계시는 아버님 옆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헌화는 단상을 바라보셨을 때 오른쪽으로 올라오셔서 왼쪽으로 내려가시고요. 순서는 유족분들이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동 그 장례집 위원장님 그리고 장례위원장 위원들께서 그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했던 그냥 이대로 그냥. 네, 죄송한데 지금 헌화를 마치신 유가족 및 장례위원회 버스 차량에 탑승하고 오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차량에 탑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지산동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경유하기 위해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과 장례위원 버스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장례위원회 버스에 지금 헌화를 마치시는 대로 바로 탑승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살아오는 세월을 가슴에 맺힌 한들이